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해운대에 왔습니다. 그 전에 오래된 구독자분 중에 후아유님이라고 있어요. 그분께서 제가 저번에 이제 1차 부산 여행에서 이제 해운대에서 지금 빠꾸 먹었잖아요. 그걸 보시고 해운대 쪽에 딤타우라고 있으니까 딤섬 전문점이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그 주방 셰프님께서 홍콩에서 두 분인데 23년 정도 그리고 17년 그렇게 경력을 쌓으신 분, 그리고 심지어 일하셨던 곳이 미슐랭 2스타, 3스타 그런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연유로 한국에 와서 딤섬 가게를 차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한 경력의 셰프님들이시고요. 2018년에서 19년 정도에 오픈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2019년 12월에 리뉴얼을 한번 해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니죠. 한 3-4년 정도 된 곳이에요. 여기 인스타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주 올리시는 것 같진 않은데 2019년 리뉴얼 때부터 아마 인스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거는 뭐 특별한 게 없고 그 이후의 것이 좀 영상으로 남아있고 만두를 만드시는 모습도 담아놨으니까 좀 구경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딤타우라는 말은 딤섬 할 때 그 딤자하고 타우라는 거는 탐내다 할 때 탐자입니다. 식탐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딤섬을 탐하다. 그리고 뭐 다르게 해석하면은 거꾸로 해석하면은 탐나는 딤섬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웨이팅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사람이 많고 이게 한 두세 번 실패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서 잔뜩 쫄아서 가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또 몇 명이 있을지. 홍콩 분들이 하시는 거라서 홍콩식 딤섬으로 나오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것도 많지만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 딤섬도 좀 있는 편입니다. 아, 먹고 싶은 메뉴는 많은데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4개에서 5개 먹을까 고민 중인데 가봐서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딤타오의 내부 모습입니다. 건물 밖에서 보는 모습보다 꽤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내부도 밝고 깔끔하고요. 개업 초기에는 홍콩식으로 숫자를 기입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회전초밥집에서 주문하는 방식으로 한꺼번에 모든 딤섬을 주문할 수도 있고 한두 개씩 맛봐가면서 천천히 주문해도 됩니다. 우선 하가오 고르고요. 정식 이름은 딤타오 하가오 황이네요. 그리고 추천 메뉴이자 베스트 메뉴인 소룡포 먼저 먹어볼게요. 원하는 딤섬을 선택하고 나서 주문하기를 누르면 주문이 주방으로 전달됩니다. 가입? 뭘 가입하라는 거죠? 뭔지 몰라서 그냥 아니요 눌렀습니다. 보온병을 주고 가셔서 차를 넣어주셨나 했는데 찬물이 들어있네요. 반찬은 오이 피클입니다. 이건 기본으로 한번 나오고 더 먹고 싶으면 추가 요금을 내고 사 먹어야 하니 알아두시고요. 홍콩 스타일로 차린 식당이지만 한국인의 밑반찬 정서는 무시할 수 없어서 한 번은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가오입니다. 하가오 하나하나의 크기가 상당하네요. 모양은 좀 우락부락한 편이지만 양이 많아 보여서 만족스럽습니다. 하가오 하나를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만두피가 너무 얇은지 찢어지네요. 움직이다가 옆에 하가오에 살짝 붙었는데 하가오끼리 붙어서 땡기니까 또 찢어지고 아 처음부터 난항입니다. 하가오 하나 드는데 만두피 반 이상이 뜯겨져 나갔어요. 뭔가 아름답지 못한 하가오입니다. 안 찢어진 걸로 다시 관찰해봤습니다. 하가오치고 무게가 꽤 되는 편입니다. 풍겨오는 새우향이 좋아요. 맛있습니다. 하가오의 만두피가 아주 부드럽고 안쪽의 새우는 과즙 터지듯 톡톡 터지는 식감은 아니지만 꽉꽉 채워진 새우 식감을 전달해줘서 만족감을 줍니다. 만두피가 너무 약한 것 빼고는 좋아요. 새우가 많이 들어가서 무거운 것 때문에 찢어진다기보다는 만두피의 두께 자체가 가늘어서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새우소를 더 잘 느끼라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젓가락으로 잡아먹기에 조금 위태위태했습니다.
맛 자체는 만두소나 만두피 모두 맛있었어요. 마지막에 입가심으로 오이 피클도 한 입 먹어줬습니다. 소룡포입니다. 아, 4개에 나오는 거였네요. 보통 6개에서 8개의 비슷한 가격대가 많아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소룡포 전용 간장이 따로 나오고요. 소룡포만 찍어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봐도 소룡포 내의 육즙은 잘 보이고 이렇게 흔들어주면 더 확연하게 볼 수 있어요. 기대가 되는 육즙입니다. 그렇게 기대 잔뜩 하고 들어 올리는데 밑에가 터졌어요. 육즙 다 빠졌습니다. 이미 찢어져서 육즙이 다 빠진 소룡포의 안을 들여다봐도 육즙은 보이지 않네요. 육즙 빠진 채로 먹어봅니다. 전체적으로 부담없이 좋은데 만두소로 들어간 저민고기는 저미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고기 식감이 잘 느껴지는 편은 아니었고요. 부드럽게 육즙 어울리게 하려고 했나봐요. 스푼 위에서 육즙 터트리는데 이번엔 스푼이 넘어져서 날렸네요. 아, 소룡포 먹기 쉽지 않네요. 소룡포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룡포에 간장과 생강을 함께 먹는 편인데 만두소에 생강은 이미 들어있어서 간장만 따로 찍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소룡포 하나는 어찌어찌하여 안 터뜨리고 입안에 잘 넣었는데 와, 입안에서 제대로 터져나가서 육즙 효과 아주 잘 누렸습니다. 조금 식혔다가 입안에서 터트려 먹어보시면은 진가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하나라도 건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또 담아봅니다. 이번엔 슈마이랑 아마 지난달에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흑번을 주문했습니다. 신메뉴 흑번입니다. 검은 바탕에 금색 터치, 모양부터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지름 5cm에서 6cm 정도의 작은 딤섬입니다. 이건 무슨 맛일까요? 번이니까 커스터드가 들어갈 것 같은데 바닥 부분이 약간 뚫려 있어서 봤더니 커스터드로 예상되는 게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분께 여쭤보니 오리알 커스터드라고 하시네요. 오, 그런 건 또 처음 먹어보는데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걸 물어봤는데 대답은 계속 오리알 커스터드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만두피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속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먹었고요. 아주 부드러운 만두피와 달콤한 커스터드, 고급스러운 컬러감, 거기에 하나 더 좋았던 점을 추가시킨다면 커스터드를 먹으면서 느껴지는 식감이 있었는데 마치 아삭한 야채를 정말 가늘게 썰어 넣은 듯이 살짝살짝 느껴지는 아삭한 식감이 단순하지 않고 정말 좋았습니다. 일반 딤섬집에서는 따라하기 힘든 맛있는 딤섬이었습니다. 슈마이입니다. 이 딤섬도 한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딤섬 중 하나로 안 먹고 갈 수 없는 그런 딤섬이죠. 저민새우와 돼지고기로 만들고 그 위에 날치알을 올렸습니다. 다른 새우 딤섬처럼 새우는 꽉 찬 느낌 잘 전달해주고요. 오히려 그런 새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저민 돼지고기는 덜 느껴졌습니다. 맛은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슈마이라 그런지 확실히 만두피는 다른 딤섬보다 잘 감싸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좋았습니다. 작지만 꽉 찬 느낌 잘 전달되었던 하가오였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려고 합니다. 딤섬이라 그런지 계속 잘 들어가네요. 창펀 하나 먹어봐야죠. 그리고 완탕면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앙거스 창펀은 소고기 창펀입니다. 창펀은 쌀로 만든 만두피를 롤 형식으로 말아서 내오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의외로 창펀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반가웠습니다. 와, 소고기 제대로 넣어주셨네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윤기는 만두피까지 좋네요. 만두피는 창펀에서도 좀 약한 느낌은 있었지만 하가오처럼 심하진 않았어요. 아주 튼실하게 잘 들어있어서 무게감도 잘 느껴지는 창펀입니다. 다만 윗부분이라서 간장 소스에 안 묻은 거로 먹으니 뭔가 좀 싱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아랫부분에 간장 소스가 묻어있는 창펀을 먹어봤는데 아주 잘 어울리고 맛있어요. 소스가 안 묻었던 윗부분은 역시나 싱거운 느낌은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 묻은 쪽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서 맛의 균형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소스 자체의 맛은 강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묻은 쪽만 확실히 맛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바르고 먹었더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짜지도 않고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창펀 소스를 다 묻혀가면서 먹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스와의 조화도 아주 좋고 만두피도 아주 부드러웠던 잘 만든 창판이었습니다. 완탕면입니다. 완탕면은 매운맛과 순한 맛이 있고 면이 안 들어간 완탕과 너무 카메라를 들이대서 초점이 잘 안 맞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면이 들어간 완탕면이 있는데 전 안 매운 완탕면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흔히 보던 완탕면 느낌과는 국물 쪽이 좀 다른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완탕면의 면은 다른 선택지 없이 정해진 면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물 참 시원하더라고요. 새우맛도 잘 나고 마늘맛도 살짝 나는데 기분 좋은 시원함으로 다가옵니다. 새우 안전은 꽤 크게 넣어주셨더라고요. 만두피만 없지 거의 하가오 하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새우 안전은 총 4개 들어있으니 하가오 한 세트 들은 셈입니다. 면 굵기는 가는 편이라 먹기 좋고요. 국물과 이질감 없이 잘 어울렸습니다. 청경채도 아삭했고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먹기 좋았던 완탕면이었습니다. 아껴먹던 오이피클도 같이 먹으니 잘 어울렸고요. 새우 완자는 다른 새우 딤섬 메뉴처럼 아주 알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물이 인상 깊었는데 은근히 계속 마시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물은 적당히 마시고 많은 편인데 생각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가벼우면서 시원하고 좋았어요. 구독자분의 추천으로 방문해보았던 해운대 딤섬 전문점 딤타오는 추천해주실 만큼 충분히 맛있게 잘 먹고 나온 딤섬 전문점이었습니다. 미슐랭 2, 3 스타 출신 셰프님들의 실력에 비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딤섬을 제공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흔히 먹는 딤섬 외에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딤섬들도 보여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만두피가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었던 것은 좋았지만 너무 잘 찢어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맛은 가격 대비 아주 좋았고요. 그런 맛에 실수 없이 주문해 먹었던 것 같네요. 나갈 때 계산하면서 명함을 봤는데 전 여기가 홍콩 셰프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차린 줄 알았거든요. 아마도 한국 사장님이 두 분을 스카우트해 오시는 듯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딤섬집은 추천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오게 되면 못 먹은 딤섬들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